끊임없이 열심히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한국 사람들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떨 때는 좀 많이 힘드시죠.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으로 풀릴까요? 속이 다 문드러지죠. 진짜 애간장이 타는 거죠.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꿈은 뭐야?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이 금쪽 같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미래와 꿈과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울산에 한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오거든요. 네, 회의도 있고 강연도 있고 그래서 요 시내에서 저 닮은 사람이 술 먹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 저 맞아요. 이제 한 번은 거기서 제가 어묵 먹으면서 헬렐레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사장님이 어우 어쩌다 어른 진행하는 김교열 교수님이 너무 비싸게 생겼다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정말 길고 긴 여름이 갔습니다. 저는 살다 이렇게 긴 여름 처음 봤어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1994년 그 끔찍했다는 1994년의 여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석사학위 논문 쓰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죠. 인류가 발명해낸 최고의 발명품은 에어컨이다. 네, 뭐 인공위성 이딴 거 필요 없다. 뭐. 근데 올 여름은 진짜 가장 길었잖아요.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죠. 한국에 살아본 외국인들은 이렇게 연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사실 인류 최고의 시련은 사계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되게 좀 이상한 분들인 것 같아요. 하필이면 터를 잡아도 이런데. 네네네. 그래서 왜 저희 관련 분야 연구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분양사기를 당해도 제대로 당했다고. 어떻게 이런데 터를 잡으셨을까. 뭐 이렇게 산밖에 없는 나라에.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로 이렇게 위성 지도로 보면 다 녹색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농사지을 땅도 거의 없어요. 뭐 분류법에 따라 다르지만 70에서 80% 정도 산인데 산도 또 삽질도 안 되는 산입니다. 화강암과 편무암으로 대부분 돼 있는 산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그거 있잖아요. 공사하면 늘 빵빵빵빵빵빵빵 소리 나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흙으로 돼 있는 땅이 아니라 돌로 돼 있는 땅이거든요. 그 안에서 굉장히 지지고 볶고 살며 우리끼리라 잘 모르고 있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아요, 한국 사람들. 지금 모든 분들의 표정이 진짜? 뭐 이렇게 사시는데요. 이게 이민을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이민 가보신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외국으로 이민 가면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부지런한 사람으로 딱 선정되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외국 연구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니들끼리라도 모르고 있는 거라고. 그럼 제가 또, 우리 옆에 일본, 중국, 대만도 일할 때 보면 되게 부지런해. 걔네들 꼭 하는 얘기 있죠. 놀 때도 부지런한 것들은 너희들밖에 없다고. 네. 끊임없이 열심히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한국 사람들이죠. 우리는 왜 어쩌다가 이런 기이한 형태의 삶을 살게 됐을까요? 게다가 잠도 안 잡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수면량이 적은 거 잘 아시죠? 네. 잠을 안 자요, 게다가.
그럼 도대체 많이 자는 사람은 누굴까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잠도 이제 잘 안 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 교환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오면 진짜 어떻게 24시간 축제 모드지? 왜? 불이 안 꺼지고 있으니까요. 예.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사실은 한국은 말 그대로 굉장히 독특한 고각성 문화입니다. 고각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각성의 반대말이 저각성이잖아요. 고각성이 바로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언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왜 그 속담들이 있죠. 예. 예. 그렇죠?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막 이런 얘기. 예. 이게 한국 같은 고각성 사회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사다난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4개월 만에 온도가 20도 가까이 바뀌는. 예. 심지어 그래서 어떤 포럼에 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되게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큰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그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변하는데 뭘 더. 네, 우리는 매일매일 기상대재앙인데. 네. 이래서 한국은 고각성 사회가 됐어요.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의 그 역동적인 택시기사님들이세요. 울산역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시내로 들어오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초반 20분을 울산 지역의 지역 경제를 브리핑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아는 게 많으세요. 그리고 예. 시의회에서부터 예. 그다음에 경상남도와의 관계성까지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20분은 그 기사님이 지지하는 정당을 같이 지지하면서 왔어야 됐습니다. 예. 어떨 때는 좀 많이 힘드시죠? 그런 걸 때. 또 어떨 때는 또 되게 재밌고요. 고각성 사회. 고각성 사회예요. 대표적인 고각성 사회가 다른 나라에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들 많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 대표적인 고각성 사회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그래서 고각성 사회끼리는 서로 다른 나라 가서 상대방 나라 가서 사는 비율이 좀 떨어지죠. 우리나라에 유대인들 거의 안 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연구자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 유대인이 들어가 살지 않는 나라 딱 두 나라 있다고. 그중에 하나가 한국이래요. 네,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래요. 네. 그래서 아니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 라고 물어보면 일본에 일본 국적 가지고 있는 일본 국민으로 사는 유대인 현황 다 보여줘요. 많더라고요. 중국 국민으로 사는 중국 국적 가진 유대인들 많아요. 근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국민으로 사는 유대인을 본 적이 없대요.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있는 유대인 지인 있다 손들어 보십시오. 안 계시죠? 예. 네. 그쵸? 유대인 손들어 보세요. 안 계시죠? 유대인들, 저기 심리학강의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쪽 다 고각성 사회라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 고각성에서. 그 고각성,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다사다난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문화. 이런 문화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잠도 적게 자며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자주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혹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선택한 이게 정말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은 사실 누구나 다 완벽할 수가 없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심리학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여학생이 많을 것 같아서 라고 한번 인터뷰를 했더니 안내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심리학을 선택한 거는 그렇게까지 뭐 대단히 엄청난 비전과 아니면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게 재밌게도
저희 앞집 아저씨가 그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저는 자율학습 마치고 고3 때 가면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막 용돈 하라고 뒷집 사는 학생이 저한테 막 만 원짜리도 주시고 막 5천 원짜리도 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인사를 잘했죠 그분한테. 네, 인사를 잘하고. 근데 아저씨 저는 그래서 요새 아 과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야 제일 싫은 거 반대로 가면 돼. 근데 제가 그날 꽂힌 거예요 그날.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처럼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친구랑 같이 서점을 갔어요. 이 중에서 제일 쳐다보기도 싫은 책을 한번 골라보자. 그랬더니 법학으로 나오더라고요. 법학을 딱 읽어봤는데 일단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보기만 해도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아 이런 팔만대장경 같은 걸 왜 사람들이 읽을까. 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때 제 친구가 심리학개론을 들고 오면서 난 이런 거지 같은 책을 처음 봤대요. 야 이거는 사이코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바꿔서 읽어봤더니 읽을만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심리학을 선택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우연한 일이죠. 그래서 아, 난 선택 잘했다. 그리고 소개팅에 가면은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맞혀 볼까요? 네. 이러면 대부분 어? 하고 놀래요. 그리고 항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고집은 세 보이지만 의외로 사람한테 약하군요. 네. 이러면 다 돼요. 네네네. 어느 날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슬슬 애들이 대학원의 어떤 세부 전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뭔 말이야? 심리학은 다 같은 거 아니야? 상담 심리? 임상 심리? 사회 심리? 산업 소비자 심리? 뭐 이런 게 있대요.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시기에 여전히 저는 또 늦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듣기 싫고 첫 시간에 그냥 토 나올 것 같은 그런 과목의 정반대로 가자. 의외로 세 번째 수업에 수강 신청 여섯 과목을 했는데 세 번째 과목에서 그게 왔어요. 그게 상담 심리학이었어요. 첫 번째 시간 내내 전공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담은 너의 입을 닫고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다. 전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말하는 거 좋아해요. 보통 많은 개그맨분들은요. 개그맨분들은 말을 잘하시잖아요. 그럼 대개 들어가시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져서 말 안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네. 저는 집에 가면 더 말을 하고 싶어지고요. 지금도 제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금방 눈치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내향적인 성격의 말 많은 사람으로 저를 분류합니다. 네. 저 내향적이에요. 뭐 그렇게 어이없다는 표정을. 내향적인 사람은요. 하루에 활발하게 그리고 밝게 그리고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은 거예요. 오히려 좀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도 좁은 겁니다. 네, 되게 저는 낯가리고요. 힘들어합니다. 근데 왜 말은 잘할까요? 뭐 못하지는 않으니까. 사회적 기술이 늘었을 뿐이죠. 네, 말을 하는 기술이 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하면서 저는 바로 뭘 느낍니까? 오, 되네. 의미와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가깝고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딸이 두 명 있는데 이제 대학교 다니는 시원이 그 다음에 고3인 채원이 시원 채원이가 모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가정이었으면 좋겠느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시원이 채원이 모두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화 없는 가정을 적어서 냈고요. 더 가슴 아픈 건 제 아내는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떠한 가정폭력도 없고요. 학대와 폭언도 하지 않는 아빠인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샥 하고 퍼져서 네. 갑자기 바쁜 척을 하고 있는 네. 마치 사장님이 순시하고 있는 사무실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상담 심리학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상담 심리학이 아닌 제일 상담 심리학과 동떨어진 심지어 그리고 저희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연구실이 가장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인지심리학을 전공한 겁니다. 인지심리학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또 여전히 저는 아무 생각 없이도 대학원 생활에서 하는 거 하고 시키는 거 하고 리포트 쓰고 연구해서 쓰는데 이제 또 동기와 선배들 비슷한 연배 선배들이 또 이제 뭔가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 인지심리학에도 세부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과 의사결정, 감각과 지각, 예. 뭐 그다음에 뇌, 뭐. 아니 왜 이 인간들은 늘 나보다 앞서갈까? 예. 나는 들어가가지고 좀 만끽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만끽을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입사 앞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씨 뭐라지? 여기서 저는 다시 또 예. 우리 인간의 눈꺼풀 반응을 연구하고 있는 선배의 실험을 도와주다가 내가 이 짓을 두 달만 더 하면 내가 심리학을 떠날 수 있겠구나. 이걸 감각과 반응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초식에 가지고 재는 심리학이죠. 제일 반대가 바로 뭔가 봤더니 판단과 의사결정 중에 돈에 관련된 연구예요. 근데 처음으로 돈 연구는 그 자체로 아주 즐겁게 재밌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 같은 유형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의 꿈은 뭐야? 라고 얘기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짜 난감했어요. 왜냐면 내가 뭐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세 번쯤 진짜 싫은 거 반대편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디벨롭 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대략 80%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한 20% 정도 되니까 한 4대 1로 좀 적은 수의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 나랑 안 맞는 일을 할 때는 조그마한 관심과 열정도 발휘할 수 없는 fit. 옷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 fit. fit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삶도 참 순탄치는 않죠.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저의 아주 절친한 유한욱 박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한번 저한테 술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그 직업적 윤리식도 좋고 실력도 탄탄한 이 친구인데 약간 누군가에게 속죄하고 미안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술을 먹더라고요. 말없이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그래서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일게요. 중학교 때 처음에 왔고 그때 누가 봐도 ADHD가 심한 친구였답니다. 자, 어떤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집중을 한다 해도 그게 오래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과목에서 낙제를 계속하고요.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진찰받고 치료받았고요. 어떻게 간신히 들어간, 삼수 끝에 들어간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전공에 집중을 못하고 어느 직장에서도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3일 만에 소위 말하는 잘린 경우도 있었답니다.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30살이 거의 다 돼서 다시 한번 2년 만에 다시 왔는데 너무 살이 많이 빠져 있더래요. 저 이제 기면증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기면증이라는 건 뭐냐면 원하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깨보면 황당한 거죠.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으로 풀릴까요? ADHD로 어떤 일도 집중 못하고 어떤 일에도 관심을 못 가지는 제가 이젠 기면증까지. 대화를 하던 과정에 묘한 재밌는 측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다니던 회사에서 무려 7개월을 같이 일을 했는데 기면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시점이 한 달도 안 지난 시점인데 그럼 너를 7개월, 나머지 6개월 동안 너를 계속 출근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시켰답니다. 심지어는 칭찬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의 기밀을 빼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오해를 받으면서 사장님의 폭언과 함께 자기는 해고됐답니다. 근데 그 회사의 기밀을 빼낸 적이 자기는 없대요. 자, 근데 어떤 회사였는지 아십니까? 소스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 친구가요, 소스를 위해 타고난 천만 명 중에 한 명의 혀를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소스와 관련된 일을 하면 이 지구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을 만한 몰입을 하고 그 일을 끝내는데 3시간 동안 무아지경에 가까운. 갑자기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더래요. 아침인데 갑자기 늦은 밤이 돼 있더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열정이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은 너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친구가 7개월 만에 이 기량에 도달하니 오해를 했던 거죠. 얘가 우리 회사의 기밀에 접근했구나. 방법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천부적인 혀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 방면에서 어마어마한 탤런트를 가지고 지금은 당연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해피엔딩이네. 그런데 유한우 원장은 내가 이 친구를 20년 넘게 ADHD라고 얘기했던 게 너무 미안했던 겁니다. 사실은 누가 어떤 전문의가 와고 어떤 심리학자가 와도 이 친구는 ADHD였고요. 제가 그 위치에서도 그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유형을 디벨롭이 아닌 핏이라고 합니다. 나랑 정확히 맞아야만 정말 완벽히 맞는 그 좁은 나사구멍에 딱 들어가는 그런 일을 만나야만 열정이 나오는 분들이죠.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핏의 유형의 사람들이 ADHD 진단을 받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며 굉장히 많은 그리고 진짜 왜 우리 뼈 때리는 교훈을 얻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맞는 걸 추구한다는 게 이만큼 쉬운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보다가 찾는 유형도 있고요. 이런 유형들은 어떤 일이든 좀 붙어보면서 쉽게 떠나지 않고 직무도 좀 바꿔보면서 의미와 보람도 좀 조금씩 찾아가보면서 미세 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꺼이 방황하면서 정말 확률적으로 딱 들어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그 확률적인 모험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금에 알게 됐을까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저도 연구자로서 이런 연구들을 직접 접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뭐 30만 년이든 35만 년이든 어떻게든 잡죠. 그 시기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장장이의 자식은 대장장이를 하면 됐었고요. 농부의 자식은 농사를 지면 됐었고 왕의 자식은 왕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죽임을 당하거나 우리는 한 번도 진로, 적성, 미래, 꿈에 대한 고민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해야 되는 고민이고요.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아직도 진로와 적성과 꿈과 미래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솔직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겠죠. 왜 끊임없이 공유하고 있을까요? 전 이 작업을 왜 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고각성 사회에 인구가 줄고 있는 사회예요. 엄청나게 사람이 모자란 사회죠. 제가 태어나던 1970년에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올해 21만 4천 명 태어납니다. 그때 합계 출산율이 4를 넘었는데 지금 0.7이죠. 0.7이라는 건 뭐냐면요. 진짜 무서운 숫자예요. 수명은 얼마나 또 길어졌을까요? 요즘 수명학회 가면은 1970년생 만 54세인 저한테 동료 연구자들이 이럽니다. 야, 김 교수, 너 재수 없으면 120 넘게 산다. 130이 될 수도 있어, 전생에 나라 팔았으면. 예.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그리고 60년을 더 산다면 저는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가 산술적으로 소멸하는 걸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문제는 우리는 정말 적은 수의 사람으로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한테 맞게 가야 돼요. 과거에 공부 잘하는 몇 명을 피라미드의 첨탑에 올려 세우고 나머지가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 때는 그래도 그게 맞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첨탑에 수십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금쪽 같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의 미래와 꿈과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자 우리가 안 망하는 길이에요. 나는 지금 60 넘었으니까 괜찮아? 아니죠. 왜? 사람이 너무 모자라서 60대도 은퇴를 못해요. 은퇴가 불가능한 사회가 왔어요. 외국 연구자들이 한국의 미래를 완벽하게 그려낸 영화로 뭘 꼽는지 아세요? 영화 인턴을 꼽아요. 70세의 로버트 드니로가 신입사원으로 자기 딸보다 한참 어린 30살의 앤 해서웨이가 CEO로 있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즉 인턴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는 이미 시작된 변화. 이미 시작된 변화예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60대, 70대인 분들도 나는 어떤 일이 맞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내 적성에 맞는 걸 할까? 이분들도 먼저 선배로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20대, 30대인 분들은 거의 94 다 돼서 은퇴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이 40%를 넘기는 이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게 아니라 유일한, 완벽히 유일한 정상 경제 국가예요. 50% 내년에 넘을 거고요.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은 이제 거의 100%에 육박하는 시기가 10년 내에 옵니다. 은퇴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제조업에서 50세가 넘은 전업주부 출신인 분들을 엔지니어로 바꾸는 일까지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돼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초중반인 분들이 아이가 사회로 다 나갔고 그리고 이제 프리 아주 자유로워진 이분들이 갑자기 엔지니어, 공업전문대학교 2년 과정을 1년 만에 마스터해서 엔지니어로 취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관찰되고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럽니다. 저도 제 인생에 나이 60이 다 돼서 벡터 스칼라를 이해하고 열역학 전자기학을 심지어 가르칠 수 있는 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황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20, 30년 만에 찾아지는 게 내가 어떤 꿈을 쫓아갈까입니다. 그건 남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좋은 방법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want와 like를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쫓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가는 이 진로가 정말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자, 저희들은 원투와 라이크에 대한 실험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첫째 딸 시원이는 엄마를 완벽히 닮았기 때문에 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땡깡을 펴도 저는 고개만 돌리면 됩니다. 그럼 얘가 제 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둘째 채원이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완벽해요. 제가 가발 썼다고 보셔도 돼요. 아, 진짜 태어나는 날 깜짝 놀랐어요. 와! 뭐 이러면서. 돌잔치 때 사진을 찍었는데 제 돌잔치 때 사진이랑 화질만 달라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도 가끔 화장실에서 나올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과거에 막 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괜찮죠. 저는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얘는 미래를 보는 거라고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제가. 네. 그런데 그 채원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는 유치원 다닐 때죠.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앞에서 드러눕습니다. 땡깡을 피는 거죠. 왜? 풍선 사달라. 손가락으로 아! 사주세요, 아빠. 안 사줄 수가 없죠. 저는 그 풍선을 사줬습니다. 그 풍선은 무려 12,000원이었어요. 네. 저는 거금 12,000원을 주고 그래서 아이 손에 풍선을 안겼죠. 한 5분쯤 지났는데요. 제가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저희 막내 채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팔 아파요. 이 불안함. 저는 뒤를 돌아봤죠. 벌써 뭐가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저한테 풍선이 아니죠. 이거 저한테 뭐겠습니까? 12,000원이죠. 12,000원 공중부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날 본 겁니다. 제 아내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제가 사진을 쭉 보다가 깜짝 놀랐죠. 저희 막내 채원이가 풍선 사달라고 난리 쳤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다 풍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분 후에 팔 아프다고 풍선줄 놓고 저한테 엄청 혼났던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풍선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걸 저희들이 원투와 라이크의 괴리라고 부릅니다. 저희 막내 채원이는 왜 그렇게 강렬히 풍선을 원했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많이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 막내 채원이는 그 풍선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도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오니 12,000원이 아무리 비싸도 팔이 아픈 게 먼저였던 거죠. 제가 조금만 더 지혜로운 부모였다면 제 막내 채원이가 저 풍선 사주세요라고 그렇게 강렬히 원할 때 저는 약간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 아이를 5분 걸어서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 혹은 아무도 없는 상황, 혹은 그 풍선 없이도 재밌게 잘 노는 또래 아이들이 있는 상황, 이런 걸 경험하게 해 줬었겠죠.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거 없이도 자기 삶을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원투와 라이크를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이제 내가 핏 유형인지 디벨롭 유형인지 이것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해보셔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이 사회에서 세상 눈 감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처럼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욕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자가 욕망하는 걸 욕망한다는 건 정말 허무한 삶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동력도 자주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떤 걸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시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거 없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걸 안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서 두 번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물론 본인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 적성 찾아야 되지만 또 어른으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으니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요즘 소위 이제 꼰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오명을 피하면서 어떻게 이런 정말 진심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뭐 아이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그런 조언을 하고 싶을 텐데 야 이건 진짜 심리학자들끼리만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진짜 심리학자로서 자식한테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무너져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두 살이어서 두 살이에요? 사춘기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네네. 야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아빠 이거 이제 아빠 그 다음에 나올 말은 이제 그만해 아빠 말하지 마 아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빠 생각하지 마 아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말풍선으로 다 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의외로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도요 자기가 어떤 조언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앉아봐. 그죠? 네. 그리고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청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심지어는 뇌물로 회유한다고 생각을 해보래요. 네. 혹은 심지어 부정한 어떤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톤으로 그런 자세로 말을 하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배우자 선정에 관련된 연구들을 또 제가 몇 개를 읽어보는데 누가 더 괜찮고 어떤 일이 더 비전이 있는가는 자식이 더 잘 맞히더라고요. 그 연구를 다 종합해보니까. 근데 진짜 나쁜 거는 부모가 더 잘 알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저 사람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 엄마 말 듣지 말라고. 그 정도의 판단을. 근데 쟨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엄마 말 들으라고. 네, 이런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기는 하는데 원칙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적절할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해놓으시면 쌓이는 노하우와 쌓이는 그 직관이 한번 조금 더 조금씩 낫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진짜.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이 미리 주신 질문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꿈은 거창한데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결국에는 이제 동기부여를 좀 잃고 꿈을 잃어버리고 결국 살아가곤 합니다. 꿈을 상실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될까 이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잘 때 자는 것도 드림이라고 하고 꾸는 것도 그다음에 우리의 비전 같은 것도 드림이라고 하는 이게 거의 모든 언어가 이렇게 비슷한 그거를 하거든요. 꿈이 크잖아요 대부분. 근데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현실의 문제에 주로 우리가 타협을 하기 때문인데 현실과 일절 타협 안 하는 게 밤에 잘 때 꾸는 꿈이잖아요. 잘 주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뇌의 억압 기제들이 그때 고리를 풀면서 약간 민망한 꿈도 꾸지만 사실은 진짜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진짜 어마어마한 발견들이나 위대한 문제 해결들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 해결된 경우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연구로 저희 연구실은 수면하고 있고요. 잘 주무셔야 꿈 안 잃어버립니다. 예,
일단 이거는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거의 이제 고민 상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네. 불안한 마음. 과연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그런 세대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사실 이건 우리들도 종종 그 겪는 고민이잖아요. 네. 왜 내적 동기 연구하는 엘리티스바 교수가 시카고 대학에 아주 재밌는 논문을 한 몇 년 전에 써서 제가 그 사람 논문 잘 썼다, 연구 잘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중간중간 길어버리기 쉬울 때 봐야 되는 게 의외로 긍정적 롤모델 못지않게 부정적 롤모델도 만나야 되더라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준영 교수님의 대학원생이 김준영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김준영 교수님을 긍정적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길을 잃었을 때 의외로 계속 긍정적 롤모델만 보면 안 되고요. 저 같은 부정적 롤모델을 왜 나를 내 일 들었지? 내가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삶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 롤모델과 부정적 롤모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자기가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기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엘리 피스바 교수가 거기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르침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약간은 조금 더 나랑 결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게 결국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맹상인가?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박사 같아요. 좋은 지혜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꿈이 없는 사춘기 학생들. 좀 그런 세대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 첫째 딸이 약간 그랬었어요. 첫째 딸이 첫째 시원이의 사춘기는 약간 시체놀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벽 보고 누워 있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때 좀 반항하다가 6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벽을 보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이 들어가니까 진짜로 벽에 완전 붙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심리학자라고 해도 그때 그 추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밖에 나가기라도 하는데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는 진짜 속이 다 문드러지죠. 진짜 애간장이 타는 거죠. 중3에서 고1 넘어가면 이제 부모가 입시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는 모든 천사표 부모가 안면몰수하고 소시오패스적으로 바뀔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너무 벽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시원이가 140까지 살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대학교 1학년이 20살에 대학 들어가든 30살에 됐거든 무슨 상관이야. 왜 우리는 얘가 20살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6개월을 제 아내를 가스라이팅 했어요. 30살에 보내자. 뭐예요? 왜? 20살이 지금 승부처라고 하는 인생의 고비라고 하는 데서 빨리 꺼내려고 엄마부터 꺼내주려고. 그래서 시원아 너 언제 대학 갈 거야?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벌써 얘가 여기서 이제 끌어오르는 게 느껴지죠. 28에 갈 거야? 30살에 갈 거야? 애가 돌아섰어요. 처음으로 돌아섰어요. 3년 만에. 지금 중3인 애한테 28이라는 거는 100만 년 같은 시간이 지난 흐름이죠. 애가 그날 처음 얘기했어요. 아빠 저 그러면 미술할게요. 이게 제 인생에서 2010년 이후에 제일 충격받은 일인데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미술이 너무너무 좋았고 흥미를 가져보고 호기심을 가졌는데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이 입시, 고등학교 예고 가려고 하는 입시를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아른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1이. 예. 140까지 살아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억장 무너지는 소리고 창피하고 민망한 얘기니까 제가 꽤 이후로도 3, 4년 동안 이 얘기를 대중 앞에서든 동료 심리학자들 앞에서 못 꺼냈어요.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호기심을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날부로 세상에 제일 낭비해도 되는 게 시간이에요. 뭐 이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애 앞에서 하면서 아이를 응원했죠. 아이는 그래서 입시 미술을 혼자 해서 미대를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모자르다고 생각해서 이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늦었다고 생각해서 자기한테 나오는 일상생활에 수많은 호기심을 다 그냥 지나치고 사는 거고 시간 많습니다. 갈 길 길고 시간 많고 여유 있고 남는 건 시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서로 장난스럽게 좀 해보시는 거 되게 필요해요. 그러면 알아서 고개 들고 나옵니다. 네, 요것들이 고개 들고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이거 얘기를 할수록 점점 이렇게 울컥울컥해지네 진짜. 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